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 붙붙는 건물에 이달분 사무실 집세 30만 원을 당좌예금 통장에서 계좌이체하다. 사무실 집세는 이제 사무실 사용료죠. 따라서 붙붙는 건물에 임차해서 우리 회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세 이름은 임차료. 불을 뿜는데 당좌예금은 당좌예금이죠. 임차료 어디서 받냐면 판관비에서 봤어요. 비용입니다. 비용. 비용의 발생. 차변. 당좌예금은 당좌자산에서 봤죠. 자산의 감소 대변. 따라서 차변에 임차료 쓰게 되고 대변에 뭐라고 쓰게 되냐면 당좌예금 이렇게 쓰게 됩니다. 금액은 30만 원. 자, 차변 쪽을 잘 보시면 임차료만 나오고 있잖아요. 임차료만. 예, 차변 쪽에 비용이 나오니까 차변 쪽을 봤습니다. 예, 비용이 나오면 일단 수익 비용이 나오면 손익 아니면 교환이라고 그랬는 그 혼합이라고 그랬는데 비용 혼자 나왔으므로 손익 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중이던 영업용 승용차 24만원짜리를 20만원에 중고 조화에 매각 처분하고 대금은 올말에 받기로 하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영업활동에 쓰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던 승용차, 이름 뭘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유령자산에서 차량 운반구라고 봤던 거죠? 차량 운반구. 이렇게. 그거 팔았대요. 팔았는데 돈은 아직 못 받았어요. 올말에 받기로 한. 판 물건이 상품이 아니니까 외상매출금이 아니고 뭐라고 쓴다? 예, 미수금이라고 쓴다. 예, 미수금. 24만원짜리를 20에 팔면 4만원 손해보고 팔았네요. 차량 운반구가 무슨 자산이었어? 유형자산이었죠. 그래서 그 차액 손해보고 팔면 유형자산 손해보고 팔면 유형자산 처분 뭐다? 손실이다. 얘가 생각이 좀안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하나씩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차량 운반구는 자산에서 받고, 차는 팔았으니까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미수금은 생겼잖아요. 받아야 될돈 생겼고, 이게 채권이니까 채권이 생긴 겁니다. 이거 자산, 당좌자산에서 받죠? 자산의 증가, 차변이 되겠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 자산의 증가는 차변, 이렇게 되겠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에서 받고, 예, 비용의 발생 차변. 따라서 정답은 차변의 미수금,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 미수금은 20만 원이고 손실은 4만 원 받죠? 예. 대변에 뭐다? 예, 차량 운반구고 차 24만 원짜리죠? 24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거래 종류 살펴볼까요? 지금 자산, 비용이 나왔어요. 비용이 나온 쪽을 봐요. 일단 비용이 나왔으니까 이건 손익거래 아니면 혼합거래입니다. 근데 지금 자산하고 섞여서 이제 비용이 나왔으므로 이 거래 종류를 말하라면 무슨 거래다? 예, 혼합거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전 장에서 말한 이 20번하고 똑같은 종류의 예, 거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2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원, 거치러. 판매원의 이름이에요. 거치러는. 예. 거치나 보죠. 예. 이달분 급여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예. 급여는 급여고요. 예. 현금은 현금이고. 급여는 어디서 봤어요? 비용에서. 예. 비용의 발생 차변. 이렇게 자연스럽게 차변으로 가야 돼요. 현금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 예. 100만 원. 100만 원. 거래 종류 보면 예, 비용이 나왔죠. 일단 혼자 나왔으니까 무슨 거래다? 예, 손익거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2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인천에 전달할 거래처에 전달한대요. 선물용 홍삼 세트 이름은 접대비.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정관장에서 구입하고 대금 50만 원 외상으로 하다. 그래서 외상의 이름은 외상이라고 하면 사올 때는 이름이 두개 있잖아요. 외상 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
외상 나오면 무조건 외상 매입금 쓰는 거 아니에요. 미지급금이죠. 사온 물건이 상품이 아니라 홍삼 세트, 거래처한테 줄 것이므로. 따라서 미지급금이 맞아요. 외상의 이름은. 접대비는 비용이니까 비용의 발생 차변에 쓰고, 미지급금은 부채니까 부채 증가 대변에 쓰게 됩니다. 50만원씩, 50만원씩. 비용만 혼자 발생됐으므로 무슨 거래다? 예, 손익 거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아부 주식회사에 줄 개인기 48만원짜리를 H백화점에서 구입하고 국민카드로 결제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개인기를 거래처한테 줄 거죠. 개인기를 원하고 있네요. 전화해봤나 봐요. 뭐 받고 싶냐고, 게임기. 이렇게 말하면 더 편하기라도 하죠. 게임기가 거래처한테 준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접대비네요, 접대비. 카드는 외상이라고 그랬는데, 사온 물건이 게임기고 상품이 아니므로 외상의 이름은 뭐예요? 미지급금.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외상으로 물건 산 겁니다. 결제일까지, 그 카드 대금 빠져나간 날까지는 외상이기 때문에 그러죠. 부채의 증가, 비용의 발생.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적고 부채가 생긴 거는 대변에 적어라. 거래 판료서에 써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복식 부기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게 복식 부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해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서 이렇게 쓴다고 해서 나눠서 쓴다고 해서 분개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이게 회계에서 하는 작업이니까 회계 처리 이렇게 하는 거죠. 손익 거래가 되겠네요.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이제 국민카드가 됩니다. 다음 2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리사원 우울에는 장부상 현금 잔액보다 현금 시재액은 실제 금고에 있는 돈을 말해요. 50만 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장부에 있는 현금하고 실제 현금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때 뭐라고 회계 처리하라고 그러냐면 현금 과부족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결산일 전까지는 현금 과부족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현금 과부족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50만 원인데요. 50만 원인데 지금 이게 부족한 상황이죠. 부족할 때는 현금 과부족 계정은 부족 시에는 그 계정 차변에다 쓰고 남을 때는 대변에 써요. 그래서 이거 알아야 돼요. 현금 과부족은 차변에 올 수도 있고 대변에도 올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족한 거니까 차변에 써야 돼요. 이거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 그러면 현금 과부족을 차변에 써주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장부에서 현금을 빼야 되니까 대변에다 현금 써야 돼요. 회계 처리하는 거는 장부에다 쓰는 거잖아요. 장부에 현금이 50만 원 많으니까 50만 원 장부에서 빼면 이제 금고하고 똑같겠죠. 예. 그래서 자산의 감소, 그러면 이제 자산의 증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현금 과부족은 차변에 올 수도 있지만 대변에도 올수 있다는 거. 그리고 회계연도 중에 현금이 부족하거나 남을 때 사용하는 계정이고, 만약에 그 원인 파악이 결산시까지 안 되면 부족한 거는 잡손실로, 남는 거는 잡입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입니다.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여기서 계정 과목이 생각나야 돼요. 매입하였던 주식회사, 더좋은의 주식 10주, 이렇게 돼 있죠? 이 주식의 이름은 앞에 문맥에서 봤을 때, 단기 매매증권으로 써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장부의 금액 한 주당 골뱅이 표시, 주당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당 31,000원. 이게 31만 원 아치죠? 얘를 한 주당 4만 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비싸게 판거 맞죠? 예. 대금은 전액 동사의 당좌 수표로 봤다. 별표. 그래서 동사는 어디다 팔았어요? 한국증권에 팔았죠. 한국증권에 수표 받았죠. 다른 회사의 당좌 수표를 받으면 뭘로 처리해요? 현금.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회사의 당좌 수표를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현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당좌 수표를 회사가 받게 됐으니까 현금으로 처리해야 되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을 주고, 예, 당좌수표, 현금 받은 거죠. 예, 당좌수표 받았으니까 현금 처리하는 겁니다. 현금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감소,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증가, 현금.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 치셨어요? 31만 원치 줬고, 그런데 받은 건 얼마 받았다? 한 주당 4만 원이고 10 주니까 40만 원 받았어요. 둘이 안 맞죠? 예. 비싸게 팔았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을 비싸게 팔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영업의 수익에 있어요. 수익의 발생 대변. 그래서 9만 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거래 종류를 말하라고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가 아니니까 교환 거래가 아니고요. 수익이 생겼잖아요. 수익이 생겼으니까 손익 아니면 혼합인데 수익이 혼자 안 나오고 자산하고 같이 나왔죠? 수익 비용이 있는 쪽을 보라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이 거래는 섞였잖아요. 섞인 거래. 섞였음. 혼합 거래라고 합니다. 다음 2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토이에게 상품 200만원어치를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10%의 계약금을 당좌금 계좌로 이체받다. 상품 200만원어치를 판매하기로 계약한 이 부분, 아직 상품 주지 않았잖아요. 거래가 아닙니다. 이렇게 된건 거래가 아니에요, 지금. 계약금을 받은 거는 거래가 맞죠. 계약금을 받으면 이름이 뭐더라? 예, 선수금. 선수금은 어디서 받냐면 부동부채에서 봤어요. 그 다음에 당좌예금은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은 자산, 당좌자산에서 받고,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이제 생겼으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 선수금은 부채죠. 예, 부채가 생긴 거죠. 부채 증가 대변. 이렇게 됩니다. 선수금은, 물건의 대금을 미리 받은 것이므로 나중에 물건을 받아야 될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물건을 줘야 될 의무, 빚이 생겼기 때문에 부채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당좌예금을 쓰고요. 예, 대변에 선수금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200만원에 10% 20만원 이렇게 쓰게 되겠죠. 예. 그리고 자산하고 부채만 있으니까 무슨 거래다? 예, 교환 거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거 2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찬 세무사 사무소에 좀 강하게 발음하면 예, 그런 의도로 좀 썼어요. 기동찬 이렇게 된 거죠. 예. 기장을 의뢰하고, 기장을 좀 잘하나 봐요. 예. 기장 대행 수수료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해만 알아내면 돼요. 예, 세무사 사무소는 서비스 업종이거든요.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곳이죠. 예. 영무 행위를 하는 곳.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가로 수수료를 줬다고 그랬으니까 이 수수료는 이름이 뭐예요? 수수료 비용입니다. 같은 말 지급 수수료. 예. 같은 말 지급 수수료 있습니다. 현금. 자, 그러면 수수료 비용은 비용이니까 차변에 써야 돼요. 예, 수수료 비용, 현금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산의 감소. 15만 원. 15만 원. 자, 거래 종류를 이제 파악해야 되는데 예, 비용이 나왔고 비용만 나왔으니까 무슨 거래다? 예, 손익 거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대금 10만 원을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지급 못했네요. 예. 광고가 들어간 거. 광고 선전비. 예, 광고 게재하면 비용 처리하죠. 광고 선전비. 이거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광고를 외상으로 냈네요. 아, 외상의 이름이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있는데 상품 사온 게 아니니까 미지급금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광고 선전비 비용의 발생 차변 미지급금 부채 증가 대변 이렇게 되는 거죠. 10만 원씩. 자, 이거 거래 종류를 말해 보면 비용의 발생 부채 증가 이렇게 되므로 비용만 나오고 있네요. 차변에 맞은편은 볼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수익 비용이 아닌 쪽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 손익 거래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 대주주 돈 많아. 돈이 많나 봐요. 예.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가 100만 원의 건물, 원가는 50만 원짜리인데 증여받았다.
무상으로 건물을 받았네요. 건물은 건물입니다. 예. 영업 활동에 사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예, 증여받으면 건물이 자산이거든요. 자산 수중이익으로 처리한다라고 그랬어요. 영업의 수익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얻었으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 이거 유형자산에서 봤죠? 자산 수중이익, 수익의 발생, 대변. 이렇게 써주고. 이 문제에서 이제 금액이 중요합니다. 100만 원쓸 것인가, 50만 원쓸 것인가. 무상으로 자산을 받았을 때 시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시가로 쓰도록 되어 있냐면, 그거 사게 되면 시가로 사기 때문에 그래요. 무상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시가, 공정가치, 다른 말로 공정가치라고 그러는데, 공정가치로 써야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50만 원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이렇게 금액이 두개 나오면 잘 생각해서 쓰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수익이 대변에 혼자 나왔으므로, 예, 손익 거래가 되겠죠? 영업의 수익이 있습니다. 자산 수중이익. 그 다음에 3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운영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IBK에서 2019년 9월 10일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은 이제 갚기로 하고, 1,500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받다 그랬어요. 보통예금은 보통예금이고, 상환하기로 하고 빌린 돈의 이름이 있죠. 대출받았네요. 예, 차입했습니다. 그런데, 갚기로 한게 1년 지나서 갚기로 한 거죠? 따라서 이 빌린 돈의 이름은 장기 차입금 이렇게 돼요. 장기 차입금. 다음 연도 말까지라면, 갚아야 되는 기간이 다음 연도 말까지라면 단기 차입금인데, 다음 연도 말까지가 아니고,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면 장기 차입금 쓰라고 그랬잖아요. 보통예금 자산, 자산의 증가 차변. 그 다음에 부채 증가, 대변.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부채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주주 이태백에 대한 단기 차입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단기 차입금은 계정 과목 이름이므로 그대로 쓰시고요. 전액 면제받았다고 그랬죠. 차입금은 부채이고, 부채는 채무라고 그랬죠. 예, 빚을 면제받으면 채무 면제익, 영업이 수익에서 벗던 거죠. 영업의 수익의 발생, 대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빚은 안 갚아도 되는 거니까 이빚 부채죠. 부채의 감소는 자리가 어디요? 예, 차변입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 5천만 원, 채무 면제익 5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채무 면제익은 수익이고, 예, 수익만 나오고 있으니까 무슨 거래다? 예, 손익 거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업원, 이월분 급여를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 종업원은 사무직이고, 사무직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면 급여로 쓴다고 그랬어요. 급여는 비용이니까 차변이죠. 급여. 150. 미리 써볼게요. 급여 지급할 때 이렇게 공제하죠. 예. 온천징수하고 이렇게 뗍니다. 예. 이렇게 뗀 거, 미리 이렇게 받아다가, 예, 전체 150만 원 줘야 되는데, 미리 일부를 떼서 가지고 있다가, 국가나 공단에 납부해요. 이렇게, 미리 예수한 돈, 이름 뭐예요? 예수금. 그러니까 뗀 돈, 하면 돼요. 소득을 지급할 때뗀 돈. 쉽죠? 뗀 돈. 또는 뭐, 온천 징수한 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 다음에 현금. 그러면, 예수금은, 국가나 기관에 납부해야 되니까 부채죠? 부채 증가 대변. 그 다음에 현금 지급한 건 자산의 감소 대변 이렇게 됩니다. 이 금액을 계산기로 계산해요. 참고로 시험장에 가실 때 계산기 가져갑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해가지고 37,000원, 나머지 146만 3천원. 이렇게 쓰게 됩니다. 거래 종류 알아볼까요? 거래 종류. 이제 비용, 부채, 자산 나왔는데 비용이 혼자 나오고 있으니까 이 거래 종류는 무슨 거래다? 예, 손익 거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예, 3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회사의 건물 취득 시 취득원가, 예, 건물의 가격 3천만 원과
그 취득세 9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 취득세가 매우 중요한데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이 건물을 등기하려면 취득세를 꼭 내야지 등기가 되는 거거든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걸 꼭 내야 되는 것이므로 이 건물은 3천만 원짜리일지 몰라도 취득세까지 내야지 이 건물이 우리 회사 소유가 되는 것이므로 결국에 이 건물은 3,090에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가 나오면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건물로 처리해요. 건물 자산의 증가, 차변, 3,090만 원 이렇게 되고, 현금 자산의 감소, 3,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취득세 때문에 공부를 했어요. 이 취득세는 세금은 맞지만 회계 처리할 때 세금과 공과 비용 처리하지 않고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것.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면 되고요. 문제는 아예 문제는 이게 다음에 이제 배우게 될본 단원에서도 계속 나오고요. 그다음 기출 문제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그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풀려고 계속을 노력해 주신다면 회계 처리를 상당히 잘할 수 있고요. 이러한 회계 처리를 잘하게 된다면 회계를 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